자, 고려의 구조라든지 축조 방법을 밝히는 옛날 경전에 그 와열비기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그 아자 고려를 알려면은 주역이나 삼륜이나 이런 그 진리 세계를 깨쳐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우리가 이 주역이라든지 삼륜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몇년 전에 저희 무음구들연구소에서 그 회원 중에 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이 없다든지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무료 집 짓기 그런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여 옥산에 회원 한 분이 결혼도 못하고 집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좀 가난하게 사는데, 그분이 우리 구들학교를 인연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집을 한채 지어줬습니다. 그때 또그 우리 회원 중에 그 부여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공주 그 갑사 계룡산에 있는 회원이 찾아왔습니다. 그 앙데라라는 님인데, 그분이 계룡산에서 풍수하는 분이라, 그분이 계룡산에서 가장 양택지에 좋은 그런 그 터를 장만해 가지고 이러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계룡산에서 가장 그 햇빛이 잘 들고 풍수 지리적으로 양택으로 집터로서는 가장 좋은 터에다가 아주 그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여기에다가 구두를 놨답니다. 구두를 놨는데 그 방이 뜨시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여 옥산 현장까지 그 부인하고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실 같이 면담을 하고 이렇게 그좀 해결해 준 적이 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큰그 궁궐 같은 그 구두를 처먼지는 열어놓고 이렇게 불을 뗐답니다. 구들장을 다 덮고 윗목에 구들장 한 줄을 쭉 덮지 않고 불을 저쪽에서 지피니까 각 고래마다 연기가 아주 균등하게 이렇게 퍼지면서 잘 나온 그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우진각 구들이라고 치면은 이 동영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불을 지피 가지고 연기가 아주 그 균등하게 잘 나오니까 여기 그 구들론 그 팀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정말로 구들이 좋다면서 이렇게 놓고 갔답니다. 근데 놓고 갔는데 불을 떼보니까 방이 전혀 뜨시지 않아요. 나무는 많이 였는데 방이 뜨시지 않네요. 그럼 어떤 현상인가? 이렇게 열린 상태에 있어서는 주역에서는 건이천이라고 합니다. 건이천. 건이천이라는 것은 이 건이천. 하늘 건자, 이거는 거짓 윗자, 또이 하늘 천자, 이게 자 건자가 말을 건자인데 또 하늘 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이천, 건이천이라는 것은 양기, 그러니까 숨은 그 음부의 세계가 아니라 구두를 마치 열어놓은 그런 그 양기의 그 내실화, 양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공평하게 불은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주역의 14번째 주역을 64가지로 이렇게 그 나눠놓은 그 대성계라는 게 있는데, 그첫 번째가 건이천이고 14번째가 소천 대유라 해가지고 하늘에 존 하늘에 그러니까 열린 세상에 불은 부력을 가진다. 뜨는 그런 힘을 가지면서 상승해가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괴가 소천대유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보면은 불이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이 잘 들어가는데 다시 구들장을 덮어버리면은 그 양의 그 내시라가 아니라 이제는 엄의 해시랍니다. 엄기 냉섭의 영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섭의 내실화 냉기와 습기가 가득 차가지고 점령을 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런 그 상태에서는 불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을 떼더라도 그래 떠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진각에 구두를 놓았지만은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양의 내실화가 돼가지고 양기, 오르는 양기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퍼져놓지만은 이것을 덮어버리면은 음기의 내실화가 되기 때문에 습기 있는 쪽에는 더 불이 가지 않고 그나마 좀 건조한 부분으로 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입에서 극한 작업에 나오는 모습인데 거기에도 이 구들장을 윗목을 열어놓고 불을 떼가지고 연기가 골고루 놓으니까는 아주 좋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런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건이천 그러니까 양기의 내실화가 됐을 때는 그 내용이 맞지만은 저 구들장을 덮어버리면은 저 불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미리 점칠 수 있고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주역을 변화의 세계를 밝히는 주역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보고 미리 점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은 구두장을 덮어버리면은 그 속에는 냉기 섭기 영역이 되기 때문에 아궁의 힘 불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떠시지 않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저희 구들연구소에서 양기의 내실화로 바꾸는 상추관이 있고 또 권위지 음기의 내실화를 빨리 양기로 바꾸는 좌침관의 그 매설 이 두 가지 기법으로서 큰 방에 나와보니까 어떠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역의 이론이라도 그것을 내가 활용해가지고 실제 구들 놓는 데에 경험되고 또 실제 구들 놓고 방이 떠시고 또 열기가 고루 퍼지고 오래 가야 그 이론이 좋은 것이지 내용은 좋지만은 그 내용을 활용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탁상공론이고 허망한 그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난로를 벽난로나 난로에 심취해가지고 난로는 구두라고는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난로는 완전히 건이천입니다. 말은 양기의 내실화가 돼가 습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그런 그 난로하고 구두는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건이지 그 음기의 내실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난로를 많이 연구하고 다루는 사람들이 요즘 구두에도 구둘 아궁이가 난로의 아궁이 같이 화실 같이 만들어가지고 다중연소로 만든다. 또 뭐 2차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고연소로 만든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연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 그 주역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참 웃음이 나올 정도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이렇게 나타난 면에서는 모든 불균이 위로 오르지만은 구두를 놓고 불을 지펴보면은 그 아주 그 위에 연도를 해가지고 나가는 굴뚝이 있고 저 밑에 나오는 연도를 해가지고 굴뚝이 있는데 처음에 불을 떼보면은 위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은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다 위로 나온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구들 학교를 하면서 해보면은 가장 아래쪽에 연도를 해서 굴뚝으로 연기가 나온 뒤에 어느 정도 불이 들어가가지고 고래 속에 예일이 돼야만 높은 연도를 해서 높은 굴뚝으로 연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현신 생활에서 많이 접한 그런 분들은 그 음부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두의 그 학문의 영역하고 또 난로의 영역의 학문하고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난로는 위로 오르는 불이고 구두는 수평으로 지내가는 화력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 그 내용이든지 아자 고려를 정말로 깊이 알려면은 추역과 삼륜을 깨쳐야 된다. 이렇게 YLB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